자, 두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 오늘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수소 사업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행보를 지켜봐야 된다. 이것이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고요. 아니다, 오늘은 조금 쉬어갈 것이다. 아, 경제성과 유동성 부족 사태는 두산중공업에게 늘 따라다니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과연 두산중공업 오늘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길건우 FC께서 가지고 오신 네.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의 상승 모멘텀 쭉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신재생에너지 최대 피해 기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기는 네. 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탈원전 때문에 피해를 봤지만 이제는 이제 수소 사업을 강화를 하면서 이걸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크게 보면 이제 생산적인 측면에서 보자라고 하면 지금 이제 내년에 창원에 이제 수소 액화 플랜트를 이제 뭐 완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자체에서 이제 그린 수소를 또 생산을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세대 원전이라고 하는 SMR 원전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소형 네. 모듈 엔진 뭐 원전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로 또 청정 수소를 이제 생산하려고 지금 계속 뭐 기술 자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차세대 원전 자체가 SMR 자체가 그로 인해서 이제 해상 뭐 그 담수화 플랜트 있잖아요. 네. 그거 에너지원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자재 쪽으로도 보면은 이제 수소 가스 터빈을 이제 계속 개발을 하고 사업을 확장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제 기존의 대형 가스 터빈을 세계 다섯 번째로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걸 개발을 성공을 했는데 이 기술을 가지고 수소 가스 터빈 개발 쪽으로 이제 계속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기존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수소랑 뭐 천연가스들을 혼합 연료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저탄소 정책에도 조금 뭐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5월부터 이제 독자 기술로 5메가와트급 이제 수소 가스 터빈용 연소기를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본인뿐만이 아니라 또 한국 기계 뭐 연구원이랑 또 300메가와트급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조금 많이 선점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자회사 통해서 이제 기자재 사업이 사실은 돈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데 자회사인 이제 두산 메카텍 통해 가지고요. 기자재 사업도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다른 것보다는 수소 경제 자체가 정부가 밀어주지 않으면 사실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경제성이 뒷받침이 초기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서 근데 정부에서도 이제 지금 수소 경제 로드맵이라고 해서 가장 큰 게 다른 것보다도 2040년까지 8기가와트급 수소 발전 설비 용량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수치상으로도 지금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보이시잖아요. 그렇네. 그러면 이제 연간 발주량이 기본적으로 300메가와트 이상은 발주를 꾸준히 해줘야 나중에 이 최종 경제 로드맵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뭐 그레이 수소라고 저희가 이제 안 좋은 수소들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청정 수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이제 두산 중공업 자체가 뭐 생산이나 기자재나 네. 여러 가지 업 자체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 퓨어셀 지분도 이제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기존에 이제 뭐 사주이신 분들이 뭐 무상으로 23% 정도 이제 넘기기도 했지만 34% 정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그 두산 퓨어셀 아메리카가 나중에 이제 두산 퓨어셀로 이렇게 합병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합병이 된다라고 하면 뭐 기존에 이제 뭐 원래 연료 전지 시장이 뭐 1위 사업자이기도 했지만 미국에 대한 판권이나 매출 같은 경우도 같이 다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분도 이제 재평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기자재 관련해서 뭐 얘기를 했었는데 매출이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뭐 단기간으로 보면요. 1메가와트를 수주하면 평균적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자재 매출이 40억 정도가 네. 잡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이제 제가 한 300메가와트는 매년 발주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뭐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가 70% 정도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70%를 단순 계산만 해도 연 매출이 그래도 8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나중에 이제 지분 재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두산중공업이 사실 어제 공매도 때문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올라갈 게 조금 많지 않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의 상승 포인트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일단 친환경적으로 뭔가 주력하고 있는 모습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자 하지만 이 두산중공업이라고 하면은 이 개인 투자자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식 자체가
아, 불안하다. 라는 이런 선입견이 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맞아요. 근데 그 선입견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공매도의 영향을 어제 많이 안 받을 것으로 예상은 했는데. 그러니까요.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한 8% 정도 네. 네,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 이제 자구책을 작년부터 계속 시행을 해서 대부분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2분기 때 실적을 정확하게 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이제 기존에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뭐 매출 자체는 뭐 2년 반 동안의 일거리는 모두 확보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네네. 1분기 때 수주를 많이 해서 뭐 2분기 매출도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그래도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그래도 네, 걱정이 조금 덜 되니까 그래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악화 요인으로 하락 요인으로 꼽자라고 하면 경쟁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수소 자체 이제 로드맵 발표하다 보니까 뭐 SK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정말 많은 금액들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두산중공업 자체는 아직 큰 금액을 투자를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자구안을 마련하기도 솔직히 버겁기도 해서 이런 경쟁자들에 뭐 비해서 빨리 좋은 기술들을 얼마나 확보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다른 것보다도 이제 보조금 정책이 아직은 나온 거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또 나오느냐에 따라서 두산중공업이 조금 뭐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상승으로 바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개인 투자자분들의 불안감은 좀 있지만 어쨌든 뭐 숫자들을 좀 확인하고 가는 상황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은 이 두산중공업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그 주가가 다시 좀 돌아가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1분기 실적 상당히 의미 있게 발표가 됐고요. 말씀하셨던 FC님의 축구선수 같습니다. 네, FC님의 여러 가지 동향들을 봤었을 때 관심은 높은데 네. 단기적으로는 이 대차장고, 공매도 네. 이쪽 부분 해결하는 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두산중공업에 대한 길건호 FC의 한 줄 평을 들어보겠습니다. 혹독한 구조 조정 후 얻은 신재생에너지 날개. 네, 말은 너무 거창하게 제가 하긴 했는데 그냥 그렇던데요? 이제 방향 자체를 많이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에 기술력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방금 이제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대차장고랑 이 공매도만 조금 어느 정도가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중공업 과연 오늘 날개를 달 수 있을지 최근에 공매도에 대한 부담은 조금 있지만 앞으로의 신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이 기대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두 종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라이먼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의 우리 길건호 FC와 함께 좋은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